안녕하세요. 날씨온 기상속보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중북부와 강원 영서 일부 지방에 강한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천둥번개가 치고 시간당 20에서 50,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한편 비구름대가 북쪽으로 치우치면서 경기 남부지방은 빗줄기가 약해지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현재 서해상에 보이는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자정 이후로 다시 많은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6시 50분을 기해 해제됐던 경기 남부지방의 호우특보는 내일 자정 이후에 다시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경기 중북부지방, 강원도 영서, 경남 내륙 일부 지방의 호우특보는 계속해서 발효 중입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돌풍이 불고 또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많겠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속보였습니다.